예술인들의 아트 축제 서구 아포페니아 시즌2가 광주 서구 문화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장애 비장애 예술인들이 함께한 이번 전시에서는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종현 기자입니다. 어린 왕자가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바이올린을 연주합니다. 연주를 들은 뽀로로 친구들과 토끼는 함께 춤추고 노래하며 어린 왕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밤하늘은 어린 왕자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김민주 작가의 어린 왕자의 밤하늘의 선율은 어린 시절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그림으로 마음을 추려하던 시절을 자신을 담았습니다. 초등학교 땐 친구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고등학교 땐 마음의 우울증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예술로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천년 전부터 내려온 전통을 지키며 손으로 하나하나 이어붙인 나전칠기 작품은 작가의 정성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아트 축제는 장애와 비장애,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르지만 모두가 꿈꾸는 사이를 그리며 개최됐습니다. 또한 장애가 결코 불편만이 아닌 예술로의 소화 과정이라는 것을 함께 보여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르지만은 같은 생각을 좀 하면서 꿈꾸는 그러한 사유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다가 아포페니아라고 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서구문화센터에서 전시되는 작품은 오는 11월에 열릴 2023 광주 에이블 아트페어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벅지TV 뉴스 이종혜입니다.